오늘 올포원 주제가 눈물로 뿌리는 씨인데요. 시편 126편 다들 기억하시죠?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. 너무너무 힘들어요. 살기 힘들어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. 네가 할 수 있는 일, 네가 뿌릴 수 있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?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. 아멘. 힘드세요?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불평불만하길 원하세요? 하시라는 거죠.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. 아멘. 물을 주고 또 예, 그 김을 매주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굳건히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.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그러나 우리 없이 하나님은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.